우동통면 먹을까 다시마가 두 개 들어서 찐해 매콤 후루룩 쫄깃쫄깃 감칠맛이 폭발하는 국물 펀펀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여러분 치킨 튀겨보셨나요? 저는 사실 튀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제가 그냥 치킨도 아니고 교촌 치킨을 튀기러 왔습니다. 어디서? 바로 짜잔 거량대학교 병원에서 치킨을 튀기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짜잔 짠짠짠짠 짜라잔. 배달을 부탁드린 거잖아요. 네.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 촌스러버에 대한 막 설명을 다 드렸어요. 네. 저희가 배달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좋으니라는데 배달료를 네. 왜 받냐고 네. 하시고 저희랑 상의도 없이 사이드 메뉴 같은 걸 추가로 보내시고 또 외국인 노동자 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갔다 오셨나 봐요. 네. 본인이 직접 배달로 갔다 오시고 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친구들한테 치킨 줄게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치킨 후원하시겠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점점점 이렇게 네. 퍼져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스러버를 올해 시작했지만 성과 좋았다. 네. 총괄 사장님께서도 야 이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 교촌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냥 자리 잡아라 이렇게 네. 또 허락을 해주고. 아 너무 잘 됐다. 자, 원래 허니콤보 색깔이 이런 거예요? 소스 묻혀서 진하게 변하는 겁니까? 네, 라이프 나와서 소스 바르는 거니까 아까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발라주고 잘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까요? 이혜령님,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오동통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왕만두도 넣었고 깍두기도 준비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동통면 진짜 싸더라고요. 네 봉지 한 세트가 2,600원인가? 그밖에 안 해요. 깍두기다. 그리고 좀 당황했던 게 지난번 열라면 했을 땐 여기 공간이 좀 남았거든요. 오동통면은 안 남아. 진짜 오동통한 것 같아요, 면이. 이 다시마가 주는 감칠맛 끝내줍니다. 아, 느껴지죠? 이 오동통 쫄깃쫄깃한 소리. 야. 입안 리필이 그냥 깔끔하게 싹 되는데요. 국물을 살짝 담아 촉촉하게 뭔가 약간 이렇게 마른 느낌의 후루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촉촉하게 국물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좀 촉촉하게 해서 촉촉촉촉 소리를 딱 들려드릴게요. 만두
다시마 두 개. 2,000원의 행복이다.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